자, 오늘은 탐색기 관련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탐색기에서 상단에 있는 보기를 클릭하고 미리 보기 창이라는 걸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때 파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파일의 내용이 보입니다. 크기를 키우고 싶으실 때는 여길 잘 보시면 회색 라인이 있어요. 라인에 갖다 대면 커서가 좌우 화살표로 바뀌는데 이때 드래그를 해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을 선택해 놓으면 파일의 내용을 미리 볼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모든 파일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파일들만 내용을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래쪽에 있는 PDF의 경우에는 클릭을 해도 내용이 보여지지 않죠. 그리고 엑셀 파일의 경우에도 내용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했을 때 불편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 창으로 봤을 때는 별 상관이 없지만 탐색기를 두개 열기 위해서 반으로 줄였을 때는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전체 창에서는 크기나 유형, 수정한 날짜 같은 것들이 보였는데 이렇게 창을 반으로 나눴을 때는 해당 항목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줄여놓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 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대신 큰 아이콘을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면 큰 아이콘으로 해놓으면 어차피 내용들이 보이잖아요.